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이라는 데서 보내주신 싱거미싱의 7466이라는 제품으로 세월이 좀 흐른 이런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 지금 내부가 꿈쩍도 하지 않고 바늘대가 움직이지 않아서 수리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한 10여 년간 기계를 한번 수리 받으시고 사용을 못 하셨던 이런 기계로 보여집니다. 기계를 뜯었던 흔적이 많고요. 여러 차례 기계를 뜯었던 이런 상태의 기계가 됩니다. 이 기계 내부는 이제 전자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계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갑전 크랭크 이런 부분이 굳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늘이 북집에 이 가마에 부딪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마가 틀어졌다라고, 타이밍이 틀어졌다, 뭐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상태의 기계고, 전자 부품들은 모두 큰 무리가 없이 이제 정상 작동되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분리해서 지금 고장 부분을 이제 다 체크를 해 들어가는데요. 이 수평 가마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두꺼운 옷감을 빠른 속도로 박으면 고장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최대한도로 서서히 하면서 이 가마 틀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폴리를 힘줘서 돌리면은 고장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월 사용을 못하셨던 이런 기계고, 수리를 과거에 받으셨던 이런 기계인데, 조금 사용하시다가 또 보관만 하셔서 내부에 전체적으로 막 이런 부분들이 막 녹이 나버리고 침판 이런 부분이 녹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전체를 조립해서 시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정하고 나서 바늘대하고 북집 타이밍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맞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사들을 잠가주고요. 몸체와 몸체 앞뒷면들을 이제 결합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지위라고 하지. 검정색. 집을 끼워주고 다음에 침판이라고 하죠. 네, 침판 두 개의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국실을 끼워주고 실을 밝은 실로 예, 바늘의 실을 앞에서 뒤로 끼워주게 됩니다. 폴리를 돌려서 예, 밑에 실을 끌어올려 주는데 나란히 노루발 밑에 넣어주고 위로 옷감을 빼주고 전원선을 결합시켜줘.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네, 직선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보증 버튼. 지그재그 바느질이요. 지그재그. 세발뜨기 바느질. 직선 바느질. 요 부분이 이제 지그재그 폭이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이 땀수가 되었습니다. 보증 버튼 정상 작동이 되었고, 예, 각종 기능들, 예, 정상적으로 바느질이 돼서 이제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로 배송되어지는 신도미싱 7466 예,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싱박사 윤태용 큰 힘이 되겠습니다.